친구 만나서 놀지 말고 술자리 많이 갖지 말고 다음 달 돼? 이달하고 다음 달. 응? 한번 술 먹으면 좀 많이 먹어. 응? 그치? 네. 그냥 급하단 말이야, 술 먹는 습관이. 응? 네, 맞아요. 그리고 본인 이 말투가 한 번씩 쎄, 상대한테 탁탁 꽂아. 아, 네. 응? 그러다 보면 인간의 구설수가 되는 거지, 자꾸. 그 본인 딱 만나고 싶은 애들 딱 만나고 안 만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그 귀찮아? 쓸데없다 생각해? 조금. 네, 좀 응? 굳이 내가 굳이 응. 그런. 나중에 내가 외로울 수도 있어서 그래. 왜냐면 내가 가린다. 가리고 내가 벽을 둬.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잘못 보면 본인 되게 냉정하게 봐. 처음 보면. 근데 보면 되게 단순하거든. 안 그래? 뭐 응. 잘해주면 좋고 아니면 아니면 응. 내 꼭 끊는 게 정확하단 말이야. 근데 조금 말투를 조금만 고쳐. 저희 집에서 안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다른 점집을 갔다 오셨는데 저는 안 봤고요. 엄마만 갔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이후로 그분이 혹시 딸 있으면 딸이는 것 같은데 그때 뭐랬지? 공무원 하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그 생각이 듣고 엄마가 자꾸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생산직 계열이다 보니까 너 그냥 그만두고 공부를 해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게 어떻냐. 만약에 네가 지금 생활 유지하기가 좀 영원하면 그 일을 하면서 네가 공부를 해봐라. 여튼 어쨌든 공부를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 근데 저는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제가 좀 늦지 않았나부터 약간 이렇게 뭐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직도 고민 중이기는 해요. 본인들은 그 1년만 왜 나중에 후회할까봐. 사주는 그래. 공부해서 그런 사주를 갈 수 있는 사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그런 거야. 그걸 갈 수 있는데 내가 주춤하는 사람도 40대 공무원 된 사람도 있어. 노력하셨는데 네. 아는 분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늦게 시작했어. 37에 자기 꿈이 그거야. 공무원 되는 게. 근데 목표를 정확하잖아. 근데 그분은 너무 어려워서 사는 게. 본인도 마찬가지야. 누가 나를 뒷받침해서 밀어주질 못해. 그러니까 본인도 빨리 돈 벌어서 내가 자리 잡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야. 어쨌건 또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늦지 않았나 이 하나 때문에 약간 좀 주춤주춤. 근데 더 늦는 것도 하자. 더 본인이 뭐 진짜 많이 나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냥 공부해보라는 거지. 굳이 그게 다가 아니라 해봐서 자신감이 좀 붙으면 그때가 또 진짜 매달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1년 정도는 한번 변행하면서 해보라는 거지. 그리고 본인은 폭식하지 마요. 그러니까 위가 저렇게 늘어나는 거야. 의외로 많이 먹어. 네. 먹는 거 비해서 안 찌는 거야. 네, 많이 들어요. 그렇게 많이 먹는 게 많으시냐고는 하는데. 응. 아. 그러니까 한 번씩 속이 쓰리단 말이야, 저렇게. 네. 응? 지금도 약간 쓰리고. 머리도 아프고. 응. 이게 위가 부어있단 말이야, 항상. 그 위를 쉴 시간을 별로 안 줘, 한 번씩. 그리고 안 먹으면 아예 안 먹어버리니까 그래. 조금씩 자주 먹어요. 자주를 먹든지 규칙적으로 좀 먹어줘야 되는데 먹으면 왕창 먹지. 술도 그냥 왕창 먹지. 응? 아 맞아요. 술은
자주 안 먹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씩 먹으면 왕창. 네, 맞아요. 응? 그 술이 약하지 않아, 여자치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본인 조심해야 돼. 한 번은 훅 가. 막판 가서. 요즘 느끼고 있어요. 응? 안 좋아. 왜냐면 간이 약해져서 그래, 지금. 그러니까 눈이 안 좋아지지, 자꾸. 간하고 눈하고 같이 앉아. 본인 앉아서 자꾸 눈이 뿌옇단 말이야. 아, 생각도 좀 뿌연 게 가끔 막 있긴 했나. 이 뒷목 잘해야 돼. 여기부터 여기가 안 좋으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응? 혈압처럼 올라온단 말이야. 편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자주 오고 있어. 스트레스라는 지금 자리에서. 그리고 본인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서 누구한테 잔소리 듣는 게 제일 싫거든. 아, 네, 맞아요. 응? 네, 맞아요.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내줬으면 좋겠고. 잘하고 있는데 굳이 또 뭐라 하네. 그리고 어쩔 때는 바로 위에 있는 사람한테도 뭐라고 툭툭 될 때도 있어. 나도 모르게. 본인은 안 건들면 더 잘해. 건들면 괜히 짜증나서 하기가 싫어. 아, 맞아요. 근데 저 회사에서 그걸 느끼고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식을 못 도는 거야. 청약은 정확하게 넣어놓고 있어?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왜? 이전에 글쎄요, 이전에 한 달이나 했는데 안 가고 뭐 이거 하느라 가고 저거 하느라 가고 미루다 보니까 한 지는 이제 두세 달? 딱 2년만 좀 잘 넣어놔. 그 돈 좀 조금 따로 좀 모아. 네. 본인도 있으면 써야 돼. 그렇다고 특별히 쓴 건 없어. 응? 항상 돈은 부족해. 맞아. 내가 그렇게 먹는 거에 쓰는 것 같아서 먹는 것도 좀 줄여보려고 하고. 그리고 본인 친구들 만나면 또 내가 쓰는 것도 많아. 아, 네, 맞아. 생일 선물도 그냥 좀. 남들은 나한테 주는 게 별로 없는데? 친구 주는 거 꼭 기뻐하는 거 보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나도 뭔가 주면은 그래도. 주면 좋고. 참 내 주머니만 털리는 거야 맨날. 너 없으니까 오늘도 내가 살게. 아, 제가 좀 사는 게 있긴 해. 응. 얻어먹는 애들 맨날 얻어먹어. 근데 본인 먹는 거에는 안 아깝잖아. 그쵸, 아무래도 또 노는 자리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그런 막 뭐 굳이 노는 데에서 약간 이라. 내가 미래도 생각해야지. 본인도 아빠 성향 많이 닮은 거야. 아! 응? 본인도 싫다고 그랬지, 아빠. 나쁜 사람 아니야? 아빠 착해요? 네, 착해요. 응? 밖에 나가서 잘하시고. 맞아요, 잘해. 근데 엄마한테만 그러는 거야? 이러실까요? 네, 그 쌤 분들이. 응? 맞아요. 근데 아빠도 착한, 본인도 착해. 근데 본인도 생활 개념이 별로 없어. 응? 네. 아. 이거 고쳐야지. 그쵸. 안 그래도 느끼고 있어요. 좀 내가 돈을 모아놔야 되는데 일을 또 쉬는 건 아닌데. 돈이 남들 이러면 그래도 어디 전세방에 세트로 좀 좋은 방을 하나 쓰더라도 그렇지. 아니 물에서 집이라도 하나 사놓든지. 지금은 전세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거랑 그건 어차피 부모님 돈이니까 제외하고. 왜 제가 본인 돈도 버는 돈을 얘기했지. 맞아요. 그 돈이 그걸로 모아놓은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이렇게 나갈 돈이 정확하면 그건 또 정확히 뺀죠. 그러니까 이 나갈 돈을 많이 만들어놔야지. 아. 한 달에 주식을 한 주식이라도 우량 주식을 사놓든지. 제가 좀 뭐 그런 게 그랬잖아. 그냥 묻어놓는 주식도 있잖아. 네.
아니 진짜 그냥 없다 생각해. 금을 한 도씩 사놓든지. 금. 왜냐면 아. 돈을 못 모으니까 그래. 나갈 돈을 해놓으면 이건 나중에 내 돈 되잖아. 적금 들면 본인이 필요하면 깨서 써. 아, 네 맞아요. 적금 한두 개 들었는데 응. 바로 깨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필요하니까. 네 맞아요. 그때 옛날에는 그래도 일하면서 돈을 좀 모아놨다 그다음 몇백 모아놨다 싶었는데 몇백? 아니 그때는 300, 400 모아놨다 싶었는데 하여튼 뭐 고양이 병원비로 하니까 후사삭 또 깨지고 그러더라고요. 기관지 안 좋은 사람은 고양이길로 봐야 돼. 이미 너무 늦어 보여. 원래 보니 기관지 약하거든. 네 맞아요. 기관지 염증 같은 거 잘 제일 많이 고양이 털 다 달고 살아야죠. 그냥 약 먹고 가야지 뭐. 달고 살아야지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보니 일하다가 결혼하고 살고 싶어요? 제가 그니까 결혼은 생각은 해봤어 많이 했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주변에. 근데 좀 남들 관심 있어야지. 어? 나 멋있다 진짜. 저 차라리 고양이는 이쁘다 할 수 있어. 동물은 저건 갖고 싶다 하는데 사람 남자는 쟤를 왜 귀찮게 해. 내가 왜 쟤를 비율을 맞춰야 돼. 아 고양이 비율 왜 잡으면 잘 맞추면서. 걔는 의미가 달라. 왜 달라? 똑같은 거지. 그러게. 그러니까 본인들은 공부 좀 하든지 조금 그리고 생활력을 좀 길러. 그래야지 본인이 괜찮아. 나갈 돈을 많이 만들어 놓으라는 거. 깨지 말라는 거. 그래서 내가 주식 한 주씩 10년만 지금 삼성 주식 같은 거 사놓지 뭐 사놓으면 한 주씩 그냥 없다 생각해도 묻어 놓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게 나중에 돈 돼. 우량 주식. 현금은 없어 사주에 맨날. 네. 네. 그러니까 아빠한테 뭐라고 할 필요 없어 본인도. 엄마가 잘해서 다행이네요. 엄마는 봉지도 아끼는 사주야. 아. 우리 엄마 성격 본인하고 달라. 쓰고 안 쓰는 걸 정확하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잘 먹는 건가? 왜? 나 먼저 생각하거든. 내 가족 먼저 생각하거든. 아빠 같았으면 본인들 잼을 못 늘려. 응? 아빠도 누가 불쌍하다면 줘야 돼. 본인도 딱 그 타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나 1년만 직장생활하면서 공무원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한번 해봐. 그게 본인하고 제일 적성이 제일 잘 맞는 거야. 그냥 멀리 볼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은. 그럼 제가 어쨌건 뭐 솔직히 지금 다 그만두고 해라 하면 제가 10월까지는 아무래도 제 사정 때문에 그때까지야 뭐 다녀야 되지만 더 다니는 그러니까 일단은 다니면서 공부를 해봐야지. 아 해보고 이제 6개월이 됐든지 자신감이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렇게 게으름 떨지 말고 또 일찍 자지 말고. 아 네. 응. 그러면서 공부를 해. 왜 안 해봤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려면 힘들어. 근데 다 시작하면 그만두고 지금 공부란 말은 못해. 왜 나도 생활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본인 말대로 돈 들어가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해놓고 움직여놓고 그리고 취미생활을 좀 가져봐. 사람들하고 조금 어울릴 수 있는 것들 그냥 술자리로 어울리는 게 아니고 그냥 커피 한잔 먹으러 어울리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스케일이 자꾸 커져. 무기력하단 말이야 본인 몸에. 응, 하다 보면 좀씩 나아져. 궁금한 거 있어?
제가 그냥 아까 그 취업이나 이런 게 그냥 최고 그냥 그거로. 몰라, 본인 처음 들어오니까 공부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본인 제일 첫 번째 길이었어. 그러니까 6개월이 됐든지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한번 다시 인강을 들어보든지 구경수를 먼저 봐야지. 일단 한번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